자, 여기는 신대방역 쪽에 있는 지상층 원룸이고요. 여기 일단 특이점은 여기 베란다에 조그맣게 짐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사실 원룸은 이런 공간이 없어요. 최근 지은 집들은. 그래서 여기 짐 같은 거 둘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박스 정도,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하나 이렇게 들어갈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보너스 공간이고, 가격이, 여기가 지금 방이 공실이 3개 있습니다. 그래서 월세를 좀 깎아서 500에 37에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. 이렇게 합니다. 한 3만원 다운을 시켰습니다. 3만원 정도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여기는 분리형입니다. 요거 말고 다른 호수는 현재 오픈형이고, 방 크기도 요거보다 작아요. 대신에 남향이 있고요. 요거는 남향은 아닙니다. 남향은 아니고 북향. 북향이지만 뭐 아예 어둡거나 그러진 않죠. 여기 창문 쪽에서 해가 그래서 들어옵니다. 그래서 조금 작고 남향이냐 아니면 좀 크고 북향이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4m 10에 2m 40입니다. 좀 약간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 그런 느낌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 방금 여기 방만 크기고 요 싱크대랑 화장실까지 공간까지 더하면 약 4평이 조금 넘더라고요. 4평에서 5, 그러니까 4.5평보다 작아요. 그러니까 4평은 넘고 한 4평보다 조금 더 크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여기 베란다 공간은 제외하고입니다. 제외하고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침대를 이렇게, 이거는 뭐 옷장이 이동이 되는 거니까요. 집 안에 그런 옵션 같은 거 배치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제가 요거 이 건물에 방 나온 것 중에서 두 개만 일단 오늘은 찍을 건데요. 북향에 조금 더 넓은 방이냐, 남향에 채광 좋은 방이냐, 대신에 북향인 방만 요 방만 요런 공간이 있어서 짐 많으신 분들한테는 요런 공간이 보너스 공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가격도 지상층에 사실 500에 40 자체가 많이 없어요. 근데 500에 40짜리 집인데 관리비가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. 그래서 아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 포함이면 조금 비싼가 싶을 수 있어서 월세를 한 3만원 깎으니까 아주 좋은 가격에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. 지상층입니다.